네, 앞서 이제 마케팅 이슈 김남 캐스터도 짚어줬지만 오늘 지금 해운주들 강세 흐름이 돋보입니다. 펜오션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선정 이유 좀 들어볼까요? 네, 펜오션의 경우가 오늘장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시장 흐름과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유도 펜오션을 포함해서 뭐 HMM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유도 오늘 해운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. 네.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슈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 시장에서 이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해운주와 좀 관련이 된 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시장 속에서도 워낙에 주목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벌크성 운임 상승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네. 원자재 가격과 함께 좀 더불어서 어떤 좀 벌크성 운임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업황 개선이 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꾸준하게 지금도 벌크선 운임은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 같은데 네. 이 BDI의 경우는 최근 평균 1,500을 또 웃돌고 있다라고 합니다. 작년과 비교한다면은 이만큼 이 지수만 놓고 봤을 때도 올해의 경우는 뭔가 달라지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던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은 최근에 견조하게 또 흘러나가고 있는 남미 곡물 수요라든지 또한 춘제 이후에도 이 철강성 수요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맞물려서 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해운주에 대한 시황이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인해서 워낙에 네.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통한 얘기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해운 업황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워낙에 올해는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네. 기저효과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어떤 수요 개선이라든지 또 발주 공백으로 인했던 공급 둔화에 따른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아무래도 본격적인 업황 사이클이 돌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올해의 경우는 해운주들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지금 말씀하신 펜오션 같은 경우 현재 10.9%대 지금 6,510원, 2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해운주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입니다. 이런 섹터들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유도 이제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는 오늘 너무나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렇게 부진한 시장일수록 오히려 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내가 따라잡아야 될까라고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신데요. 그렇죠. 네. 근데 오히려 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도 좀 필요 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이렇게 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흐름은 예상이 할뿔 순 있겠지만은 오히려 주가가 급등할 때 내가 잘못해서 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자칫하면 고점에 매수라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좀 더 눌림목 공략 타이밍을 좀 노려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펜오션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현재 11%가량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네네. 있습니다. 다만 아쉽게도 오전장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소폭 반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지금 매수하시는 관점보다도 이 단기적으로는 11선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는지 여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. 자, 그동안의 펜오션의 주가 흐름 보신다면은 계속적으로 이 1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 지지 라인 가격을 또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도 바로 11선 부근이죠. 가격대로 말씀드린다면은 5,7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5,700원 가량을 좀 강하게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올해 신규 매수 타임을 공략해 보신다면은 올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해운주에 대해서 좀 더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어지럽다 보니까는 특히나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오늘은 뭐 해운주 말고도 여타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평소보다도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펜오션 현재 지금 6,540원선 거래되고 있는데요. 단기적으로 11선, 그러니까 5,700원 지지라인 좀 확보 여부를 좀 보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 원고를 미리 좀 받아요. 그러다 보니까
이 종목들 겹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이제 다음 우리 순서가 나오실 분이 마침 또 해운 종목에 H&M을 지금 선정하셨단 말이에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사실 H&M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어떤 실적 네네.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H&M의 경우는 펜오션과 달리 조금 변동성이 그래도 좀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. 네. 만약에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H&M의 경우가 그래도 꾸준하게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탄 모습입니다. 물론 해운 업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닥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도 좀 더 끌고 가는 종목으로 좀 관심을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네. 물론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 고려하신다면은 특히나 오늘장보다도 조금은 눌림목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뭐 해운주들 뭐 단기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시간 여유 두시면서 보조로 보시라는 건 얘기는 좀 공통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우리 김진겸 본부장께서는 펜오션을 선정해 주셨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